경주 지진의 여파로 경남 지방에 일주일 만에 두 차례 큰 지진동이 감지되면서 경남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소방서 등에는 지진 문의가 빗발쳤지만 정부 부처가 제공하는 지진 정보는 늑장에 부정확해 국민 불안감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거제 수협에 대해 경찰이 본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시작했고 수협 중앙회는 특별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포기한 식수댐 건설을 경상남도가 다시 추진해 현실성 논란과 추진 배경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어제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4.5의 지진으로 경남 곳곳에서도 지진동이 느껴졌는데요. 일주일 간격으로 연이어 일어나는 지진 소식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의 한 하천을 비추는 CCTV 화면이 갑자기 좌우로 흔들립니다. 같은 시각 인근 초등학교 주변 화면도 위아래로 흔들립니다. 어제 저녁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의 지진동이 경남에도 이어진 겁니다.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학생들도 급하게 운동장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두 달 남은 수능 앞에 연이어 지진이 일어나면서 학생들은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바로 진동이 감지되자마자 친구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한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날까 신경 쓰이는데 학생들 대부분 오늘 또 나는 거 아니냐. 아파트 천정에 설치된 조명이 좌우로 흔들렸고 집 바닥 원목 마루까지 밀려났습니다. 전에는 옆에 앉아 있었고 이번에는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 강도는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불안하죠. 네, 뉴스 그것만 쳐다보고 앉아있고.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지진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따로 없어 TV를 켜지 않고 있으면 제대로 대피하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진 속보 안 들었나 그렇게. 지진이나 여하튼 2층에 아주머니 한 분 사는데 그 사람도 놀래고. 막. 지진 발생 이후 경남 지역 소방서에 걸려온 주민들의 문의는 모두 1,600여 건. 눈에 띄는 큰 피해는 없었지만 연이은 지진에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지진 발생 시에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일 텐데요. 하지만 이런 정보를 제공해야 할 정부기관들은 아예 연락이 되지 않거나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국민안전처에서 보낸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 15분이 지나 발송된 겁니다. 지진을 딱 느끼는 순간에 바로 이렇게 연락이 이렇게 와가지고 대처를 하시는.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지진은 한 순간인데 좀. 아예 문자를 받지 못한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재난청에서 문자가 와줘야 되는데 여기 안 오니까 방심할 때 막 세게 지진이 와서 이게 큰 재난이 나고 이러면 뭐. 어떡하네. 일반 문자처럼 번호를 지정해 보내는 게 아니다 보니 수신률이 크게 떨어지는 겁니다. 국민안전처는 통신사 문제라며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지국에 신문을 보내면 기지국을 통해서 송출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통신사 3사가 각각 기지국 운영하고 있고 네, 거기서부터 통신사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기상청도 허술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진앙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라 실제 느끼는 지진의 세기인 진도는 지진 발생 12시간이 지나서야 공식 발표됐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진도를 발표해 지역 주민들이 피해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일본과는 차이가 납니다. 일본이나 이런 데 같이 하려면 건축망이 조밀해야 된대요.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진도 분포도를 그려내는 것도 좀 오래 걸리는 데다가 이딴 지진에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정부 부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KBS 창원이 보도한 거제 수협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거제 수협 본점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수협 중앙회도 감사 직원들을 급파해 수상한 거래가 더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경찰이 거제수협 본점을 비롯해 고영과 옥포 등 지점 세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부정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두 건과 관련된 대출 서류 일체가 압수 대상입니다. 이를 통해 대출 규정을 어기고 특혜를 줬는지 또 대가를 받은 건 없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거제수협이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본 수익사업과 신입 정규직 채용 관련 서류 등도 압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불법 대출 부분하고 그 부분을 지금 서로를 지금 가져와서 달래 서로가 눈치만 보고 서로 감사가 내려있으니까 실시하고. 수협 중앙에도 감사실 직원 12명을 거제 수협에 보내 특별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거제 수협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이뤄진 대출건을 모두 분석해 유사한 부정 대출건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좀 행위나 좀 비슷한 뭐 유형의 또 사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거제 수협은 부정 대출 의혹건에 대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며 중앙의 특별 감사 처분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포기한 경남과 부산의 식수원댐 건설을 경상남도가 다시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댐 건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기 어려운 데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아 결국 경상남도에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9일 식수댐 건설 등을 통해 1급 수문을 단계적으로 경남과 부산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1단계로 하첨댐 등에서 70만 톤을 창원과 김해 등 경남 4개 시군에 공급하고 2단계로 지리산 문정댐과 소규모 댐을 건설해 부산과 울산에 107만 톤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대신 낙동강은 식수원으로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전체 인구의 55%가 넘는 도민들이 낙동강 지수원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의 이 같은 계획은 정부까지도 사실상 포기한 사업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지리산 문정댐을 용수 공급이 아닌 홍수 조절 전용댐으로 전환하기로 공식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이 반대하면 이마저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합천댐을 식수용으로 사용하는 계획도 정부 물이용조사단이 백지화한 상태입니다. 댐 건설 권한이 없는 경상남도가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정부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것도 문제입니다. 많은 반대에 부딪혔던 이 식수 문제 사안을 정말로 홍준표 도정이 밀어붙이기식 막가파식 도정의 형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부가 포기한 식수댐 정책을 홍준표 경남지사가 정치자금법 1심 유죄 선고 이후 갑작스럽게 발표한 점도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경상남도가 낙동강물을 식수로서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이미 낙동강 강변 여과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 경상남도의 식수댐 정책과는 엇갈린 모습입니다. 이어서 진정은 기자입니다. 낙동강의 한 강변 여과수. 강바닥 아래에 천연필터인 자갈모래층을 통과한 지하수를 끌어올려 식수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김해 씨는 10여 년 전부터 660억 원을 투입해 강변 여과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해 씨에서 하루 필요한 수돗물 18만 톤 가운데 12만 톤을 강변 여과수로 공급하고 있고 내년 10월부터는 전체 시민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내년 한 6만 톤을 더 확보해서 18만 톤을 그 전체 공급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도 지난 1995년부터 강변 여과수를 개발해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생산량은 7만여 톤. 창원 시민 약 26%인 28만여 명이 식수로 사용 중입니다. 인근 함안군도 강변 여과수 생산량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다가 2만 톤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4만 톤으로 증대시키고. 이처럼 김해와 창원, 함안 등 낙동강 유역 3개 지자체는 강변 여과수를 확대하고 있지만 경상남도는 낙동강물을 포기하고 식수댐을 뒤늦게 따로 추진하는 엇박자 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창원시 통합 이후 아파트값은 크게 오른 반면 인구는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의 자료에 따르면 통합 창원시 출범 당시인 지난 2010년 창원시 평균 아파트 가격은 3.3제곱미터당 594만 원에서
올 4월에는 846만 원으로 42.82% 올랐습니다. 반면 창원시 인구는 통합 당시 108만 1,800여 명이었지만 지난달 기준으로 106만 6,800여 명으로 1만 4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STX 조선해양이 올 들어 두 번째 희망퇴직을 시행하려 하자 노조가 정리해고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STX 조선해양 노조는 사측이 희망퇴직 시행을 밝히고 임의로 선정한 권고사직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전달하거나 팀장 등을 통해 퇴사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권고사직 대상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정리해고라며 반발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오는 2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경남도 교육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경남 16개 공공기관과 대형 조선업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다음 달 13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조선업 위기와 낙동강유역 녹조현상 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며 경상남도와 경남지방경찰청은 경련제 원칙에 따라 올해는 제외됐습니다. 태풍 말라카스의 간접 영향으로 경남 남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남해 동부 해상에서는 최고 6m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고 너울성 파도가 예상돼 남해안 해안 지역 주민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예보했습니다. 제33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나흘 동안 한국폴리텍 7대학 창원 캠퍼스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시도 대표 390여 명이 참여해 46개 직종에서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또 모레는 창원 컨벤션센터 전시장에서 장애인 채용 박람회도 열리게 됩니다. 경남의 첫 공립예술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 김해 가야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발제에 나선 윤영삼 부경대 교수는 경남은 일반고 비율이 전국 최고인 반면 특성화고 비율은 전국 최저라며 지역 예술인재 양성을 위한 공립예술고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도의회 교육혁신연구회와 경상남도교육청은 경남 공립예술고 설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자문위원 상당수가 자문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국회의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위촉한 자문위원 84명 가운데 67.9%에 달하는 57명이 단 한 건의 자문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기 환경 분야 자문위원 7명이 제출한 29건의 자문의견을 보면 단 한 명이 75.9%인 22건을 제출해 객관성도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 중소공단 근로자 10명 가운데 7명이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